누구야? 안녕하세요. 쇼핑샵. 우후. 아, 얼마나 쇼핑이야. 와, 셔츠 많다. 몇개 너무 많아.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해피 마르코 선생님이? 무난하게 맨투맨. 맨투맨. 맨투맨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약간 이런 세트가 되게 맞아. 귀엽네요. 저 세트 좋아하거든요. 맞네, 형 막 위아래 세트 엄청 많지 않아? 맞아 맞아. 빨간색 트레이닝도 위아래 세트 있잖아. 약간 형 평소에 입는 옷이랑 되게 스타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거야? 옷 느낌들이. 아, 그쵸. 제가 좋아하는 옷들을 보여있는 옷이에요. 사실 나는 옷을 잘 매치를 못해서 시도해보지도 못한다는 게. 아니야, 오늘이다. 오늘입니까? 네, 오늘이에요. 그러면 제가 형 코디해도 됩니까? 코디해주기? 서로? 서로 코디해주기. 좋다. 야, 우리가 그거야. 이렇게 합시다. 제 옷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트레이닝을 입는데 내가 형을 꾸며준 그 트레이닝이랑 형이 나를 꾸며준 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올려. 어디다? SNS에. 아, SNS에? 아, 사람들 보게. 팬분들이 어느 사람이 고른 트레이닝이 더 이쁜지 투표를 하는 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좀 들어볼까 그러면? 좀만 좀 둘러보고 뭐가 있는지? 처음 정해봅시다. 왜 좀 지금 계절이 힘들겠죠? 살짝 더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이쁘다 근데 진짜. 형 약간 화이트 티에 이렇게 어때요? 나쁘지 않죠.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나 그냥 막 집은 거야. 아, 근데 체크 바지 좀 좋아해. 이거 약간 형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괜찮나요? 약간 이 느낌 괜찮잖아요. 약간 이렇게 한번 걸어봐봐요. 괜찮네. 형 약간 바지 내려입는 스타일 좋아하니까 네. 약간 통 넓은 걸로 체크 바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통 넓은 게 트렌드거든요. 바지는 저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아, 진짜 엄청 빠르네. 일단 이거 찜. 진짜 옷 못 입는데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마라콘한테 뽑혔으면 좋겠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저는 이제 자미가, 찬이가 이제 어두운 걸 많이 입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밝게. 밝은 쪽으로 가려고 진짜. 이런 가을이니까 그냥 골든 느낌의 자켓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바지를 찾아야 되는데 바지 한번 찾아볼게요. 마르코 형! 네?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나쁜 거예요. 아니 저는 입어요 다. 형의 그 나쁘지 않아요는 나쁜 거야. 아, 진짜요? 네. 왜냐면 형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말을 못해. 알겠어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형 긍정입니다. 아니, 왜 마르코야? 내가 트레이닝을 잘 했는데. 와, 어렵다. 역시 가을엔 연청이에요. 약간 리바이시스트. 아, 진짜 찬이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찬이 몸 좀 스킨해볼게요. 너의 몸을 스캔하고 있어 지금. 위아래로 훑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바지가 좀 약간 센가요? 바지가 좀 센 것 같은데. 살짝 흰 색깔의 뭔가 연속이 될 것 같아. 이건 괜찮은데 바지를 좀 바꿔봅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구명조끼. 인데 후도 입고 위에다가 입는 거. 지금 구명조끼 입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죠? 구명조끼 안 됩니다.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사이즈가 크네요. 이거 하나 일단 들고 이것도 비교해 볼까요? 이게 조금 더 작네요. 일자, 이건 스키니가 아니고 아예 일자인데 질감이 너무 좋네요. 아까 말한 나쁘지 않죠? 저쪽으로 한번 갈까요? 완벽한 소지품이고요. 아, 이런 파우치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버킷도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이. 밑에는 에어캡, 모양을 잡아주기 위한 에어캡이 있고요.
집에서 모양잡을 때 신문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향초인데 어, 히니스 1994년. 엄청 오래됐네요. 뭘 산지 어디지? 근데 흰 색깔, 흰 색깔 좀 레이어 하고 딱 내가 바지를 입어야 돼. 입어야 했을 때 그러고 보니까 마르코 형이 통 타이트한 거 입는 걸 본 적이 없네. 슬랙스 말고. 준비됐어? 네. 전화하죠. 저도요. 두두두두두두 사체 BGM 사체 BGM 에이 자 FW 강탈 마이크로 스페셜 그렇습니다. 저희 컨셉은 약간 레트로 느낌이 있죠. 레트로? 레트로는 어떤 건가요? 고전. 고전. 그러면서 약간 올드스쿨의 네. 어, 골덴 느낌. 골덴, 오, 그렇네요. 네. 저 옛날 유치원 때 입었던 바지의 재질이에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상당히 질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연청 느낌의 옛날 느낌 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바로 약간 이런 거 해줘야 돼요? 네. 아, 좋네요. 괜찮네요. 뭐 꺾는 거 봐. 괜찮네요. 괜찮아요. 포인트죠? 약간. 깃은 혹시 왜 세우셨을까요? 이것도 약간 레트로? 네, 배정남 선배님 스타일. 깃이 날개를 막 그런 느낌이 그냥 날개다. 역시 약간 마르코 형은 진짜 그 자기만의 색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약간. 네. 옛날 올드스쿨 대학생 느낌? 네네. 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심플하게.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가 마르코스 패션 2018 FW 강탈 마르코스 패션. 옛날 잡지. 아 잡지 약간 뭐 이런 거. 네. 날 찍지 마 이런 느낌.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마르코 형이 지금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드 된 걸 입었어야 되는데 지금 마르코 형 오늘 의상이 반팔이었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흰 색깔 레이어드 촥 긴팔 레이어드. 네, 긴팔 레이어드를 바랬어요. 그리고 뭐 굳이 뭐 만약에 막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모자 같은 거 공연할 때 쓰면은 바로 이제 홍대에서 공연할 것 같은 그런 힙합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마르코는 평소에 약간 이런 바지를 되게 많이 입어요. 통이 큰 거. 맞아요. 약간 형이 위에도 박시한 거 많이 입어가지고 골랐는데 자 여러분 자 이제 CG로 입혀집니다. 여기 슉 하얀 색깔 슉 하얀 색깔 네, CG로 이렇게 슉 여기 형이 레이어드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요즘에 또 트렌드인 게 유니폼 같은 거 많이 입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패치 붙이고 사장님 인정하시죠? 약간 술집 유니폼 보면은 술집 유니폼이요? 네. 무슨 술집 유니폼이요? 그냥 보통 저는 안 가봤는데 그 가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 서빙하시는 분들 네. 유니폼에 이제 패치 큰 거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예뻐요 진짜. 롤업에 네. 포인트가 있고요. 롤업이랑 네. 이 레이어드 광석 형이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입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UMB의 광석 씨 뭐 저번 주인지 저번 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출연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오광석 씨가 이런 느낌의 옷을 자주 입어요. 춤출 때 뭐 어떤 약간 힙합하는 사람 그런 간지로 가야 되는데